자,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만들었던 라벨에다가 살펴보니까는 중량을 재는 바로 시키라는 게 아니고 컨베어를 통해서 이동한 다음에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한다고요. 그래서 컨베어를 하나 추가하고 포장하는 패킹 머신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베어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디자인 엘리먼트 창에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트랜스포트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포트에 파트를 이동시키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맨 왼쪽에는 컨베어를 추가할게요. 컨베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십자 표시가 나타나면, 자, 올려서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컨베어 00이 이런 식으로 붙는데,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베직 엘리먼트에 가서, 베직 탭에 가가지고, 머신 하나 또 추가를 할게요, 머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컨베어의 모양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컨베어의 파트 진행 방향에서 이 안에 올라온 파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그래서 이걸 변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와 같이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이렇게 갖다 대면 십자 표시가 이와 같이 끝단에 가서 일자로 표시, 바뀝니다. 이와 같이 끌어다가, 마우스로 끌어다가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컨베어를 갖다가 선택한 상태에서 라이트 클릭하면 업데이트 그래픽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그래픽. 여기서 보시면 메뉴 중에서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리버스 버튼을 누르면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는 이 컨베어가 꼭 직선만 있는 건 아니죠. 곡선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꺾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끝단을 갖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일자로 다 커서가 표시됐죠. 자, 시작점 근처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접지 갖다 대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사선으로도 만들어지는데, 사선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화살표, 가운데 화살표 있는 대로 갖다 대면 커서가 이렇게 일자로 표시되는데, 그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여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이와 같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머신인데, 이 머신은 우리가 패킹, 포장을 하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머신 00이 현재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갖다가 색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색의 사이클 타임은 2분이라고 합시다. 2분. 그런데 이 팩 머신이 한 개 한 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면은 두 개씩 가져다가 한 번에 포장을 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머신의 타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런 것 같이 배치 머신, 어셈블리 머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원래 패킹 같은 경우는 결합하니까 어셈블리 머신입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는 두 개씩 가져와서 한 번에 처리한다. 그래서 배치가 할게요. 그럼 몇 개씩 가져오느냐? 배치 미니멈이 두 개다. 두 개씩 가져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E 한 다음에 우리는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바꿀 게 있죠. 뭐냐면은 이 웨이에서 웨이 머신이 아까 우리는 시핑한다 그랬는데, 시핑이 아니고 웨이 머신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웨이 머신 선택한 상태에서 아웃풋을, 비주얼 아웃풋을 누르면은 푸시투십이 아니라 이 십을 갖다가 이렇게 지우시고 어디 선택하냐면 이 컨베어를 선택하시면 컨베어 0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다시 또 이번에는 이 팩 머신은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두 개씩 가져오는데 컨베어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죠. 팩 머신이 선택된 상태에서 비주얼 인포트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컨베어를 선택하시면 여러가지 pull from 컨베어 001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엔 내보내야 되겠죠. 패킹을 한 다음에 다시 비주얼 아웃풋 누르다가 쉽 하게 되면은 10이 등록이 됩니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걸 갖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100번을 누르고 다시 비교를 한 다음에 시간을 시켜보면은 이제 또 물어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언제 타임과 인덱스 타임, 즉 요 컨베이어에서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인덱스 타임이라는 건 요 한 피치 하트가 한 칸 발짝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인덱스 타임 갖다가 그냥 이리로다가 하자. 한칸 가는데 1번 걸린다. 자, 하면은 처리가 되겠죠. 근데 참고로 이 컨베어에서 등록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컨베어 위에 파트가 몇 개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게 바로 랜싱 파트예요. 랜싱 파트.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현재 보시면 이 컨베어의 길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40개로 정할게요. 40개. 그리고 맥시멈 캐퍼시티라는 거는 40개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중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그걸 줄이는 수도 있겠죠. 20개 이상 안 올리는 경우. 그럼 디폴트 값으로 그냥 똑같이 40으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웨이머신에서 처리한다면 컨베어로 올려준다. 컨베어에서는 한 칸 움직이는데 1분씩 해서 토탈 지나온 40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죠? 40칸이니까. 그리고 팩머신으로 오면 팩머신은 패킹 포장을 하는데 두 개씩 가져와서 한 번에 포장을 해가지고 4번 했는데 사이클 타임은 2분이 아니라 7분 교재는 7분으로 되어있는데 7분으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7분이 걸린다. 포장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와서 하는데 7분 걸리고 10분 한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0분 동안. 실행을 하면은 100분 동안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 위젯이 몇 개나 생성됐는지를 구글에서는 라이트 클릭 스태틱스. 아, 8개가 현재 생성됐네요. 근데 매번 이렇게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볼 것이 아니고 그 생산되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특정 변수에다가 생산된 양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 엘리먼트 밑에 보시면은 variable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variable. 여기서 이 변수를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는데 변수의 타입이 정수냐 실수냐 뭐 스트링이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인테자 vInteger를 갖다 하나 선언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미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 명을 뭐라고 정하냐면 number 몇 개나 생산했느냐 number 1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에다가 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변수가 기능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한 개가 생산될 때마다 이 값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흘러가서 마지막으로 팩머신에서 어떤 단계냐면 쭉 여러가지 액션을 등록하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액션은 아웃풋 마지막으로 쇼핑되는 순간 즉 마지막으로 포장이 끝나서 쇼핑되는 순간에 어떤 걸 등록해 줄 수 있냐면 우리가 금방 등록한 변수 number10라는 변수에다가 그 값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number10 기존의 number10에다가 한 개가 나올 적마다 생산될 적마다 1을 더해주겠다. 그러면 맨 처음에 0이었다가 한 개가 딱 완료되면 1이 되는 거고 또 한 개가 완료되면 1에서 다시 1을 추가해서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마찬가지로 오케이를 하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네요. 너무 쉽게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N10이라는 그것도 가능한데, N10이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고, 넘버10라는 변수를 계속 하나씩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이벤트가 이를 할 정도다. 그렇게 해도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초기값으로 하고, 비긴 한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한 개가 생성될 적마다 이 값이 계속 변경이 되죠. 지금 여러분들 보기가 아마 이게 작아서 안 보일 테니까 이럴 때는 자 이거 라이트 클릭하셔가지고 업데이트 그래픽 가가지고 자 이런 글씨체를 갖다가 이렇게 붉게도 하고 색상도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잘 안 보이시면은 업데이트 그래픽 해가지고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의 붉게 그 다음에 색상은 여태까지 하느라 이건 청색으로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하시면은 멤버십트 해가지고 계속 현재까지 몇 개가 생산됐는지를 갖다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0분 동안에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100의 스톱워치를 누르는 다음에 자 왼쪽으로 비긴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천천히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100분이 들어갔죠? 8개 생산됐다. 그 다음에 시간이 100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만분이다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만분 들어가는 기다리기가 상당히 좀 지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 배치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빠르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빠르게 들어가면 화면이 안 보이고 그냥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만분이 들어갔죠. 만분은 1988개가 들어갔고 그럼 100분 동안에는 몇 개가 들어갔느냐? 8개가 들어갔네요. 8개가 들어갔다는 걸 갖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도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걸리고 싶다. 그럼 100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이니까 60분 하게 되면 100일 동안 걸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00일도 이와 같이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돌리면 시간이 14만 4천 분이나 28,788개를 생산했다. 이와 같은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든 상태가 여러분들 리트니스 설치 디렉토리 밑에 데모 밑에 튜토리얼 밑에 스테이지 3.mod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못 만드시거나 아니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